야생 까망입니다. 지난번에 낚시하다가 미끼를 들고 바닷속을 들어갔습니다. 자, 오로라 뱅에도 미끼죠. 그리고 요거 홍합, 또 다금바리엔 또 뭡니까, 이런 꽁치나 고등어가 최고거든요. 이 세 가지 미끼 반응을 비교하기 위해서 바닷속에 들어갔는데, 자, 첫 번째로는 떡밥 미끼의 반응인데요. 자, 떡밥을 풀자마자 떡밥이 안개처럼 싹 흩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게 바로 이제 냄새를 뿌리는 거겠죠. 그 냄새에 현혹돼서 물고기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고기는 일단 어랭이랑 호박돔, 자리돔 뭐 이 정도 보이고요. 뒤쪽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까망 보이고요. 되게 신기하게 뒤쪽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와, 떡밥 있는데만 저렇게 물고기들이 한가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찍어 놓으니까 진짜 어린왕자에서 나오는 타이니 행성에 그 물고기들이 가득한 거 같네요. 마치 하늘을 나는 물고기 같습니다. 신기하다. 인스타 360이라는 카메라인데 이번에 새로 샀는데 진짜 만족합니다. 이제 물고기들을 더 관찰을 해볼까요? 자, 내려와서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 바닥권과 중층권, 그리고 상층권으로 관찰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바닥권에는 어랭이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닥권에서 약간 중간까지는 어랭이가 대부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뱅에돔 한두 마리씩 보이네요. 이 중간 수심에서는 저희가 잡고 싶어하는, 아니 제가 잡고 싶어하는 뱅에돔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상층에 있는 녀석들이에요. 이 영상 보시면 상층에 자리돔 무리들이 이동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순찰을 하고 있다가 떡밥이 떨어지는 순간 바로 달려드는 거죠. 그리고 미끼도 바로 털리는 거예요. 특이하게 이 어랭이들은 상층까지 안 떠오르는데 자리돔은 떠오릅니다. 그런데 저렇게 많이 먹으면 살 좀 쪄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작은 거야? 희한하네. 아무튼 이제 떡밥의 효과가 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물고기들이 많이 해체를 했네요. 저기 뱅이돔 지나가네요. 저렇게 뱅이돔은 중층에서 하층까지 무리를 지으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뭐 먹을 거 없나? 놀 거 없나? 그리고 어려서 어린 녀석들이라 호기심도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뱅이돔 낚시할 때는 맨 처음에 중층이나 하층을 공략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100만 자리돔 대군을 어떻게 뚫고 내려가야 될까요? 그게 관건이네. 아, 그리고 굉장히 신기했던 게 호박돔이 사이즈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하층에서 돌아다니면서 먹이 활동을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고, 생각보다 개체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엄청 예뻐요. 그럼 이제 두 번째 홍합미끼 반응을 보러 레고레고디 두 번째 카메라를 보러 호박돔을 따라가 봅시다. 우리나라에도 정말 예쁜 바다가 있고 예쁜 해양생물들이 많은 게 너무 좋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닷권에는 역시 뱅이돔이 다니고 있었고요. 상층에는 까망이 있었습니다. 아유, 어딨지? 내 카메라 어딨지? 그리고 찾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아, 저기 돌돔이 보이네요. 잘 보세요. 돌돔이 왼쪽으로 슥 가는데 저 갈돔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네요. 아, 너무 신기한 장면이었습니다. 돌돔 생각보다 겁쟁이네. 싸우면 이길 것 같은데. 허허? 돌돔이 성어가 될 때까지는 좀 무리지어서 다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떼돌돔 보고 싶다. 드디어 홍합미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바로 반응 들어갑니다. 역시 맨 처음 반응하는 건 어랭이가 반응을 합니다. 아, 어랭이들도 저렇게 욕심이 많은데 왜 안 크나 몰라. 서로 막 싸우면서 먹이 반응을 하고 있고요. 범돔이 냄새를 맡았는지 여러 마리가 보입니다. 여기서 맛있는 냄새가 났는데 하면서 주변을 어슬렁 거립니다. 바로 그때 이 녀석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와, 반갑다. 바로 독가시치, 제주말로는 따치라고 하는 녀석인데 이게 손맛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게 회맛이 호불호가 있는데 좋아하시는 분은 엄청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 분들은 막 냄새 난다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요 네,
감사합니다. 아, 무튼 이 홍합은 이렇게 퍼지는 미끼가 아니다 보니까 물고기가 굉장히 많이 모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돌돔은 안 보이네요. 만약에 홍합을 쓴다면 떡밥하고 같이 써야 되겠어요. 떡밥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범돔 한 마리가 카메라에 관심을 갖습니다. 어? 이거 뭐지? 처음 보는 건데? 그러면서 쳐다보고 있죠. 범돔은 손바닥만한 게 제일 큰 거고요. 그렇게 크게 자라는 어종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닷속에 들어갔을 때 엄청 예쁘기 때문에 보는 맛이 있다니까요. 다음 미끼 반응을 보러 레고 레고 디. 오, 저기 강담돔! 돌돔 친구죠? 강담돔이라고 하는데 호피무늬를 갖고 있습니다. 돌돔 낚시하다 보면 가끔씩 나와요. 회맛도 돌돔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낚시인들한테 인기가 있는 어종입니다. 어, 그런데 그 바로 옆에 가시보기 보입니다. 가시보기 밤에는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낮에는 못 본 게 이 눈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가시보기 눈을 보면 굉장히 크고 초롱초롱한데 햇빛이 너무 강해서 낮에는 활동을 안 하고 밤에 활동하는 것 같아요. 포큐파인 귀여워. 또 저기에 뱅에돈 무리가 보입니다. 중충을 떠다니고 있죠. 그러다 사람을 발견하니까 바닥으로 내려앉습니다. 대부분 저렇게 중충에서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낚시로 잡고 싶어요. 자, 고등어 미끼를 놔주고요. 물고기들의 반응을 봅니다. 이것도 홍합처럼 막 냄새가 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모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저기서 돌돔이 다가옵니다. 미끼 때문인지 아니면 우연인지는 모르겠어요. 요 밑에야 먹어 아까비. 계속해서 돌돔이 한 두 마리 정도가 주변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파란색 물고기는 옐로테일 블루담셀이라는 물고기고요. 수족관에서도 많이 키우기도 하죠. 관상용으로. 저기도 돌돔이 한 마리 보이네요. 하지만 섣불리 다가가지 않습니다. 역시 예민한 놈. 여기에다가 논 이유가 요 앞에 굴이 있거든요. 그래서 굴에서 다금발이나 우럭이나 이런 친구들이 있을까봐 놔뒀는데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하지만 오늘 확실히 알은 건 떡밥이 집어에는 굉장히 좋구나라는 걸 알았고요. 잡어를 피해서 낚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낸다면 성공적인 낚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물속에서 보니까 이 답답함이 해결되네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운진항 오른편입니다. 다이버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곳인데 그래서 그런지 쓰레기를 거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다,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바다 가시면 꼭 쓰레기 주워주시고요. 그럼 또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